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을 맞아 새롭게 호기심 큐 진행을 맡게 된 문화홍보부 김정민입니다. 피디님, 저 왜 여기 오늘 나왔어요? 현대중공업의 통역사를 찾아라. 어떡해요, 제가. 다시 할까요? 통역사는 외국어를 하시는 분일 텐데, 그럼 외국인 분들이 계시는 곳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여기 계신 것 같던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I don't want.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무슨 일이에요?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13년 일했어요. 한국말 잘해요. 그럼 혹시 통역사가 어디에 계신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세요? 네, 나는 통역사 필요 없으니까. 한국어 너무 잘하시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쿠마라 사원님처럼 저렇게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이면 정말 통역사가 필요 없겠는데요? 호기심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한국말은 하실 줄 모르세요? 몰라.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통역사분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영어와 태국어 담당하고 있는 통역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정말 네.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아, 정말요? 반갑습니다. 그럼 혹시 근무는 어디서 하시나요? 저희는 문화관 5층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문화관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국어? 네, 맞습니다. 태국어. 아, 태국어는 어쩌다가 배우신 거예요? 제가 언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학교를 갈 당시에만 해도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가 너무 흔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특수 외국어를 좀 하고 싶어서. 근데 영어도 하시잖아요. 현대중공업 최고. 네,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저는 여기는 처음 와봅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7월 외국인 사우들을 대상으로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입니다. 이 외국인 지원센터는 영어, 태국어, 우즈베거, 베트남어 등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담당하는 5명의 통역사분들이 상주하면서 3분은 출입국 통역 업무 지원, 교육 통역, 그리고 2분은 안전 교육 통역, 번역, 업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찍고 있습니다. 그냥 거울로 쓰려고 하던 거예요. 여기 있어 보면 3개국을 동시에 넣네요. 태국어, 우즈베거, 베트남. 이렇게 세 자리만 해도 벌써 3개국어잖아요. 그러면 다 현지인, 저만 한국인. 호기심 큐! 우리 회사는 외국인 사우들의 회사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산학협업을 통해 외국어 전공자를 인턴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우 모두가 외국인 사우들도 현중인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라떼는 이런 거 없었어요. 선배가 뭐라 해도 네네 대답만 했어요. 세상이 진짜 좋아졌어요. 우리 외국인 사우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현대중공업이 정말 고마워요. 안 돼! 중공업, 거품갑! 현대중공업 최고! 자, 오늘은 우리 회사의 통역사를 만나보고 외국인 사우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호기심 해결은 여기까지고요. 저와는 더욱 재밌는 호기심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저 이제 가도 되나요? 저 갈게요.